이 나라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면 되는가? 언제 이 민족이 이만큼 지식을 갖춘 적이 있고, 이만큼 나라의 힘을 갖춘 적이 있고, 누구 하나 천보다의 걸 모르는 자가 없는 시대를 천지 국제사회에 이런 나라를 만드는 적이 없어요. 이 나라 천지 창조 이래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힘을 갖춘 적이 없다니까.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힘을 갖췄고도 이걸 바르게 쓸 줄로 아는 지혜가 지금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들이 지혜를 여는 날, 이 나라에 광명이 비쳐, 광명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가 벌써 빛을 찾아가지고 지금 빛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행자의 말로는 비참할 만큼 거러지가 되는 거예요. 에? 나라는 힘이 있는데, 나는 거러지. 지식은 다 갖춰놨는데 너희들은 경제가 없이 거러지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갖춘 자들이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럴 때이 나라의 수행이 끝나는 거야. 큰 공부가 끝났을 때는 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 응? 그래야지 니 실력을 발휘할 거 아닌가 배. 내 실력을 발휘하면 이 세상이 내건 거라. 지식인이 지식을 발휘하면, 바르게 하면, 이 세상을 운용을 할수 있는 거는 너한테 전부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경제인들이 시호를 찾지 않는 거야. 이만큼 키워놓고 이걸 갖다가 맡아줄 시호를 지금 찾지 않는 거야. 이게 지식인이거든. 오늘까지 말없이 덩신처럼 공부만 하고 잘난 척 하지 않았던 시호,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시효가 오면 이때까지 이룬 걸다 맡기려고. 이게 오늘날이 시효 등장 시대 아닌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없어. 지 잘났다 하는 놈밖에. 그래서 맡길 놈이 없는 게라. 맡기니 또 답이 없네. 잘났다 하는 사람한테는 답이 안 나와. 겸손한 자한테 답이 나오는 거지. 힘이 한 군데 몰려야지. 쓸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지. 이 미련한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들고 엎어집니다. 오늘 같은 일으키 놓은 힘을 저 미련한 백성들한테 힘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요. 양극화가 왜 일어난지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게라. 우리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고 하면 경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키워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돼. 난중에 그 사람이 지키라 하든지 말든지. 맡겼으면 지끄라 하면 할수 없지 뭐. 하지만 지끼라 한다고 그게 거기에서 그냥 있게 하냐? 하늘은 그렇게 운영 안 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 내 재산이라 한다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게 놔두는가?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개미는 일을 하고, 요걸 모으는 거는 이 분야가 따로 있어. 그래야 힘을 비축하는 게라. 경제인들이 경제를 가지고 지금 힘을 비축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그걸 비축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인들이 힘을 비축을 해야 나라에 힘이 생겨. 나라에 힘이 있으면 됐지. 그걸 지금 끌고 내갖고 갈라 처먹자고 이렇게 하고 지금 나라에 힘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의학건데 나라에 힘이 있어야 큰일을 해요. 응? 경제인들이 내 끼라 하든 니 끼라 하든 전부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찾아야지. 그래서 그는 지혜가 있는, 에? 그 지혜가 있는 지금 지식인을 시호로 맞이하려고 전부 다 찾고 있지 않는가 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해주는 시호 말이야. 에? 그게 나는 뭔지 몰라, 경제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잣대를 대고 있는데 네가 와서 내한테 설명을 잘해갖고 내가 지금 잣대를 잘못되면 이해를 시키달라 이 말이야. 지금 이 기업인들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잖아.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 이만큼 힘을 갖다 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운용체제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CEO를 찾는 거라. 인재를 찾고. 근데 그 인재는 말이야 내가 이해될 소리를 해야 돼. 내가 어? 이 수장인 나를 이해될 소리를 해야 니한테 힘을 맡길 수가 있지. 내가 생각하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거거든.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너 생각이 내 이론하고 다르다면 내를 이해시킬 수 있냐 이거지. 이해시키면 내가 바꿉니다. 고집불통이 아니고 너희들이 설계를 내놓는 거는 전부 다 하찮은 것만 내놓으니까 내가 그걸 너희 말을 못 듣는 거지.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지도자가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들어보면 이건 벌써 망했지. 내를 이해시키라니까. 이해시키면 내가 들어요. 이런 시호를 찾는 거라.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분을 찾아. 나를 이해시키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오너입니다. 이게 지금 회장님들이라. 갖다 길이 될 줄만 알았지, 찌래. 누구를 지금 모욕한단 말이야? 어? 너희들이 언어를 알아? 언어가 할 말 다 했으면 좋겠어? 속에 천불 나니까 들고 패시면 좋겠지. 그래도 안 피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잘났다 긴다 난다 하는 놈들이 내 밑에 와가지고 지 욕심이나 채우고 처자빠져가지고 그걸 안 후려치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해야지. 이게 평신들 정말로 네가 날고 기면 이놈아 우리가 깝깝하고 답답한 건 풀고 날고 긴다 해야지. 이거 날고 기는 것들이 다 와갖고 있는데 어째 그 회사를 빠르게 못 이끌어 나가노 이 등신들이. 지금 그 바로 이끌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저게. 좀 깊이 이제부터 좀 깊은 것을 만져야 될 거야 아마. 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깊은 거를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돼. 사회를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잔챙이 같은 쏘가진 머리 가지고 어디를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어. 지금은 하늘은 틀리게 운용해 놓은 적이 없어. 지금부터 너희들 지혜를 발휘하느냐가 문제지. 에? 어떤 희생을 시켰어라도 오늘의 이 나라가 이 힘을 갖췄다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거기에다 누가 돌을 던진다는 얘기야. 돌 던질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와서 먼저 점검 받아. 내한테 다 따지보고 그래도 던져야 되겠거든 던져. 그 돌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되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